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는 스튜디오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르는 가곡 비목의 작사자이신 서울시립대 음대 한명희 교수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교통 문제 때문에. 네, 학교가 강북이라 네. 다리 건너 오느라고 좀 지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혁의 비바람 긴 세월에 이름 모를 비목이요. 참, 언제 들어도 이 가슴에 깊이 와닿는 그 애잔함이 있습니다. 이 노랫말을 만드신 배경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목이 그런 그 애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제가 그런 감수성으로 썼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과거를 한번 체험했다 하는 뭐 그런 설명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비단 뭐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한번 그런 그 제가 60년 초에 그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을 때의 그 여러 가지 전쟁의 그 상흔 같은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이 정도 가사는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절절한 어떤 아픔, 절절한 사연 이런 것이 정말 그 도처에 널려 있었던 그런 그 전쟁의 그 고전장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상황이 이런 네. 그 가사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 이 노랫말을 붙이셨을 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애창을 할지 미리 그 예상은 하셨는지요? 그거는 뭐 정말 전혀 그 예상을 안 했습니다. 예상커녕 오히려 저는 그 제가 시인도 아닌 주제에 이제 이런 걸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 네. 그 한일자 없을 못 자가지고 한일무라고 전 그때 조금 저 사춘기 갓 지난 20대 초 뭐 중반쯤에 이제 군대를 갔었으니까 그 군대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전쟁의 그 참상을 겪다 보니까 죽음의 문제,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종의 그 염세적인 어떤 허무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일체가 다 허상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참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일무라는 가명으로다가 이제 그 뭐 좀 스크립 같은 것도 쓰고 그럴 때 그런 가명을 썼는데 이 노래도 이제 그런 가명을 썼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차초음 이렇게 뭐 애창하고 뭐 좋다 좋다 친구들 소리를 듣고 보니까 용기가 나가지고 한참 몇 년 후에 이제 네. 그 본명을 쓰기 시작을 했죠. 네. 참, 많은 이들이 이 비목을 참 애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병희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비목이 탄생이 됐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비목제가 개최됐었죠?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이 정도 좀, 오늘날처럼 좀 뭐 여유를 가졌다 그럴까 경제적인 자립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참 그 수많은, 수십만의 어떤 20대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그 순국 영령들의 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열심히 살다 보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쉽게 잊어버린 채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뭔가 좀 역사의식도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네. 그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하고 또 그런 우리가 민족의식도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뜻에서 그 문화행사를 네. 최초로 기획을 해본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목제를 열게 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비목제가 열리고 있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그 현충일 때 보면은 애국은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전하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가지가지 문화 행사, 예술 행사들이 벌어지면서 온 국가적인 그런 행사로 치러지면서 네. 오랜만에 그야말로 국민 어떤
정서라고 할까요? 네. 뜻이 좀 한데 결집되고 하나의 어떤 그 국민적인 에너지를 다가 한번 응축되는 네. 이런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현충일 행사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냥 묵념 하나로 그냥 요식 참배 하나로 끝나버린단 네. 말이죠. 이게 너무 큰 아픔을 치른 거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이다. 네. 또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좀 어떻게 문화 행사를 한번 그 기획해봤으면 하는 그런 네. 뜻에서 제1회 비목문화제를 한번 기획을 해보고 발상을 해본 겁니다. 네. 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화천 일대가 이제 전사에 보면 한 3-4만 명 피하간에 네. 참 수많은 그 영령들이 그 이번 행사는 유명을 달리한 격전지입니다. 네. 바로 그 격전지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진혼 비슷한 의미도 담기면서 또 그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한번 이렇게 이색적인 그리고 도해를 떠나가지고 산골에서 한번 문화 행사를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먼 곳까지 이렇게 현지를 찾아간 거죠. 네. 아 장병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구경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인근 부대에서도 네. 이제 그 장병들도 오고 또 현지 주민, 네. 또 서울서도 뭐 한 4-500명 네. 내려갔고 출연진만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 뭐 이제 김덕수회가 비나리 네. 축원도 해주고 네. 정승희 교수 살풀이 춤이라든가 국립무용단 60명 전원이 다 가서 그 이제 네. 세계적으로 순회 공연하고 다니는 그 북의 대합주 그런 것도 가서 네. 하고 이반 교수 팀이 또 행위 미술 설치 미술도 네. 하고. 여러 가지 좀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이제 그 헌시, 네. 낭송도 하고. 그럼 헌시 낭송하고 그럴 때는 화면에 잠깐 나오시던데 네. 네. 그 분위기가 숙연해가지고 그 네. 어떤 그 참석한 분은 그냥 그 손수건 끊어내서 이렇게 네. 눈물도 닦고 다 그 좀 절절한 현장에 와서가지고 이렇게 좀 그 애절한 시가 낭송되고 그러니까 좀 그 많은 분들이 좀 숙연해진 그런 네.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그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6월 달뿐이 아니라 12달 모두가 호국의 사실 달이거든요. 그러면 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 비목제를 제1회 비목제를 개최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과장된 말이 전혀 아닌데 그 이제 신문에도 좀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전국 각지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개중엔 참 이런 문화 행사가 참 갈구했는데 이제선 이런 문화 행사가 나온구나 하는 그런 말씀 주신 분 또 뭐 네. 이제 유족들에서 아주 고맙다고 뭐 그 이제 그 진혼 비슷한 추모 비슷한 그런 성격도 있는 거니까. 그런 등등 해서 열기를 보니까 이거 뭐 아주 대단해요. 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이제는 감당이 안 되겠구나 싶을 네.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 아니면 좀 더 좀 국민들이 또 뜨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협조를 해가지고 좀 공동으로 좀 크게 좀 떳떳하게 아니면 좀 내실 있게 이렇게 좀 네. 그 이어갔으면 싶어요. 혼자 무슨 뭐 이제 하니까 뭐 힘은 힘대로 들고 또 이렇게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남고 그렇습니다. 그 네. 행사 자체에 대한 그 의의에 대한 것은 아주 대단히 그 관심과 어떤 네. 그 호기심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한 교수님께서 이 비목 대표작이시죠? 그 외에 또 혹시 다른 노랫말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글쎄 제가 이제 그 비목을 만들 때 이제 그 제가 근무하던 그 비무장지대는 6.25 종전 한 10년쯤 지난 후에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그 전쟁 참상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뭐 화이바 붓거진 거, 뭐 총, 개머리판 썩어서 문드러진 거. 네. 수통, 탄피 뭐 이런 건 다 철하게 놀릴 때거든요. 그게 뭐 구덩이 몇고 이제 채소심을 나고. 네. 하보면 그냥 해골 나오고. 아. 나무 베어면 다 파편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 격전지였구나 하는 걸 느낄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돌무덤 비슷한 걸 볼 때 제가 그 거기 묻힌 무명용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그리운 고향 못 가고 이제 보고 싶은 부모 또는 뭐 연인 이런 못 만난 거 얼마나 그 참 애절하겠습니까. 네. 그런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 한번 비목을 한번 제가 그 엮어봤고 네. 또 이상하게 제가 그 백암산 근방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근방에는 그 산목련이 이렇게
하얀 탄목련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 일대만. 그래서 이제 쾌한 달밤에 그 두메산골에 달밤에 이제 이렇게 향기가 촉 나서 쳐다보면 하얀 그 산목련이 무덤 옆에 이제 서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은 틀림없이 그 기다리도 기다리도 오지 않는 자기 연인을 찾아가지고 불원천리 그 산골까지 와가지고 무덤 옆에 소복하고 피워주는 네. 그 정절녀의 어떤 그 순애보 같은 그 애정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비목 주인공 입장에서 비목을 쓰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 산목련이라는 가사를 한번 써봤었습니다. 네. 두 곡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 제가 또 이제 여벌로 그거 그런 무드에 하나 하는 건 뭐 봄비라고 하는 그 가곡 책에만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거 하나 작 그때 역시 장일남 작곡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두 서너 곡밖에 없습니다. 제가 쓴 가사하고는 이제 제 1회 비목지였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지겠죠. 네, 제가 생각으로는 좀 그걸 매년 해가지고 좀 정착을 시키고 좀, 21세기 국제화 시대에는 어떻게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 한국의 어떤 정서나 이런 그 전통적인 예술의 어떤 그 요소를 갖다 바탕으로 한 21세기 인류 문화의 어떤 예술 사조를 하나 좀 창출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면 이걸 하는 방향으로 좀 우리 정서를 몰고 가는 네. 그런 행사로 좀 이렇게 그 저 초점을 맞춰서 좀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교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음악을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후학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은 예, 뭐 좀 진부하는 얘기, 뭐 의례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 너무 이렇게 그 요즘 뭐 실기 교육 무슨 뭐 그 조기 교육 하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가슴에 축적된 어떤 정서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은 음악만이 아니라 좀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명작 무슨 명시 뭐 여러 가지 예술 작품 참 감상을 해가지고 그런 설명 못할 정서가 같이 축적돼 있을 때 그것이 음악이면 음악, 어떤 그림은 그림으로 발산되면 참 명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느끼지 않고 자꾸 머리로만 외우고 손끝으로만 하는 그런 예술계획이 되면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계속 저는 학교에서 늘 아이들을 보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소설을 읽고도 좀 눈물도 흘려보고 정말 인생이 왜 사나도 한번 느껴보고 이렇게 자꾸 하면 애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좀 짧은 시간이 아쉽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나누니까 우리 한명희 선생님 같이 정말 애국자가 따로 없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